큰 사람 밑에서는 큰 사람이 난다 했습니다. 큰 나무 밑에서는 그늘이 져서 큰 나무가 나지 못하지만은 큰 사람 밑에서는 큰 사람이 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 왕족들도 자식을 얻으면은 사가에 경험 있고 학식 높은 사가에 보내서 일련의 교육을 시키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왜냐? 큰 사람 밑에서는 큰 사람이 날 수 있었나? 큰 부모 밑에서 큰 자식이 큰 인물이 나기는 별로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매우 어렵습니다.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도층들이 너무나 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작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좁쌀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좁쌀 같습니다. 행동이 좁쌀 같습니다. 요즘은 조선시대에 남명조식 선생 같은 아무리 출사를 해도 나라에서 권해도 나는 안 하겠다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진정한 선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두고 홍두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고도 끝에 가서는 꼬리 내리는 주관도 없고 비전도 없고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도 없고 국민들에 대한 의무도 없는 그냥 직장생활하는 아주 하찮은 그런 좁쌀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가 임기 불과 5년인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혼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정치 지도자, 행정 지도자들 또는 법률에 있는 고위 간부들 하찮은 몇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혼란을 겪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 대선 이후에 대통령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1년의 여유만 부탁을 해라.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갈 거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거냐를 공부하고 연구해라. 그 국민들에게 일러줘라. 그 마음을 모아서 나가자. 당장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된 자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지금 세계화 시대에 각 지역에 공장을 짓는 것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직장이 없어지도록 규제를 하고 법률을 만들어 놓고 제일 멍청한 소리가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위험해서 안 되니 안 하니 안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좋으니 외국에는 수출할 수 있는 내가 수입에 서라. 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인물입니까? 아, 어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어째 저런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을까? 어째 저런 사람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을 만큼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었나? 안 그럼 그동안 고통을 많이 받았었느냐? 안 그럼 선전선동에 헷갈렸느냐?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지도자를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 입장이 너무나 처연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인물 밑에는, 큰 사람 밑에는 큰 인물이 난다 했습니다. 그럼 내가 과연 큰 인물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큰 인물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느냐? 큰 인물이 되기 위한 고뇌를 했었느냐? 그리고 과연 밑에 사람들이 클 수 있도록 내가 옹호해주고 북돋아주려는 노력을 했었느냐? 그냥 소인배처럼 개인 이익을 취하고 내 편만, 내 편, 네 편 갈라서 서로 피튀게 싸움하고 반목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나쁜 짓을 했는지. 임기 5년의 대통령제에서 4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절을 또 겪어야 되는 우리가 참으로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감사합니다.